뭐가? 밥 먹는 게 왜 그래? 어떻게 입덧하는 다정이보다 먹는 게 시원찮아? 어디 아파? 얼굴이 다 헬쑥해졌네? 장가 괜히 간 것 같아요. 매야? 너무 힘들어서 결혼 생활 못하겠어요. 뭐? 이걸 공부하려고 장가를 간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 학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학원 끝나면 바로 끌고 와서 공부하라고 앉혀놓고 지켜요. 새벽 3시까지 꼼짝도 못하고 앉아서 공부해야 돼. 밥 먹는 시간이 이렇게 주잖아. 스트레스 쌓여서 결혼 생활 못하겠어요. 나 결혼 생활 못할 이유도 참 가지가지다. 장모가 너무 공부시켜서 결혼 생활을 못해? 할머니, 나 보따리 싸가지고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. 대문 안에도 안 들여놓을 거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. 죽어도 그 집 귀신 돼. 할머니, 나 정말 공부나 죽을지도 몰라. 남들도 내가 이러다 죽지 그 직전까지 한다더라. 그랬다고 어떻게 사람이 공부만 하나? 그럼 수험생이 뭘 더 해? 취미생활이라도 시켜? 오복인, 눈빛이 물감 동태 같아 졌어요. 이는 아무리 그랬다고 동태라니. 그럼 수험생이 늘 잠이 부족해서 눈빛이 물감 동태 같아야지. 잠 실컷 자고 초롱초롱하면 그게 수험생 눈빛이야? 그 도리가 아니지. 도리? 아니 도리가 거기서 왜 나와? 수험생은 수험생으로서 도리가 있는 거야. 주는 거 먹고 주저앉아서 죽도록 공부만 하는 거야. 당신 눈빛 꼭 비주얼이 여주인공 같아. 장모님 저한테 복수하시는 거죠? 어떻게 알았나 사위. 난 분명히 들볶아 될 거라고 경고했네. 겁 없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이 누구지? 넌 복수를 당해도 싸. 복수를 당해야 돼. 그런 복수라면 대찬성이야. 더욱 피도 눈물도 없이 복수를 당해야 돼. 암. 나도 찬성이야. 미안하다, 오보가. 아, 삼촌까지 배신을 하다니. 나 좀 구해줘요, 누가. 그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시겠습니까, 소방님? 우리 다 같이 노래방 갈까? 노래방? 아, 우리도 그런데도 좀 가서 놀다 오자고요. 노래방 가서 고래고래 노래 부르다 오면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? 네. 경수 씨도 같이 갑시다. 아, 아니, 아니, 전 괜찮아요. 그 늦게 오시는 손님들도 계셔가지고요. 저 신경 쓰지 마시겠다, 힘들었어요. 나도 됐어. 당신이 애들 데리고 갔다 와. 이건 밥집 단합대회야. 불참하면 벌금 내. 벌금? 야, 벌금. 장인어른. 그러면 이 사위가 섭섭하죠? 그래, 나도 갈 거야.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를 거야. 다 같이 가자고. 노래 한번 실컷 불러보지 뭐. 그럼 재밌게 다녀오세요. 오복이 위로 단체예요. 같이 가 주셔야죠. 그래요, 아저씨. 같이 가서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해요. 나 원래 그런 데 안 가는데. 갈 거면 빨리 가요. 재밌겠다. 얼른 가요. 진짜 가고 싶어. 자, 무슨 노래를 부를까?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봅시다. 오보가, 할머니 먼저 부르셔야지. 아니야, 난 노래 못해. 그냥 구경만 할 거야. 말은 저렇게 하셔도 노래 안 시켜드리면 집에 가서 혼내실 거야. 3박 4일 동안 안 풀어질지도 몰라. 뭐야 이놈아? 아, 이거 할머니한테 먼저 마이크 드렸다가 한 곡만 더 하면서 마이크 붙잡고 안 놓으시는 거 아니야? 유익이란데? 나 집에 갈 거야. 어? 어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먼저 하고 가세요. 역시 박씨밖에 없어. 3801 벌써 골라 놓으셨어.